자, 다음 우리 성빈 씨. 아, 네, 성빈 씨도 앞으로 나오셔서 예. 소감을 한마디 해주시고요. 오늘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저에 대해서도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이제 그분 때문에 좀 설렜습니다. 강해드신 분이 설레버렸다. 계시군요. 아, 살짝 설렜었나? 또. 네. 자, 성빈 씨도 하나 둘 셋 하면 출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성빈 씨 출발 해주시면 됩니다. 얘기를 좀 해봤는데 더 잘 맞는 느낌이고 뭔가 공통점도 좀 많은 것 같고 최초기는 해요. 이렇게 같은 업종의 사람 이참에 처음으로 대전에 좀 갈 일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랄까. 아, 그래. 유미 씨께 이름표를 전달했습니다. 자, 오, 아, 자 일단 성빈 씨는 유미 씨에게 이름표를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경태 씨 한 발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태 씨. 자 태태 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여기서 제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정말 야 대단한 정말 아, 대단하다 정말. 와 진짜 태태 대단. 야. 야 경태 멋있다. 와 진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이름표 떼고 지금 응원한다. 나도 응원한다. 자 그러나 이거는 뭐 태태 씨의 뭐 선택일 뿐이지 네? 이게 또 뭐 어떤 누군가에게 예. 자 일단 태태 씨 출발해 주세요. 진짜 후회 없이 직진해야겠다. 오로지 직진입니다. 경태 씨는 오로지 직진입니다. 네. 자, 태태 씨. 성빈 씨하고 태태 씨 두 분 중에 한 분을 네.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한 커플. 한 커플. 네. 자, 정말 야, 너무 마지막 너무... 선택이 이렇게 지금 절실해요. 4회 만에 아, 이거 진짜 이 마지막 선택이 정말 너무나 궁금합니다. 대화들을 너무 짧게 짧게 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름표를 떼 주시고요. 아, 예. 너무 떨리네요. 지금 우리들의 뭐 생각과 예상 다 벗어났어요. 다 벗어났어요. 이상형을 만나. 자 마지막 유미 씨의 선택. 유미 씨 출발해 주세요. 일단 자 대시 너무 이제 표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선택은요. 아직 마음이 확실치는 않아가지고 스킵하겠습니다. 사실은 마지막까지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덕균 씨가 애초부터 예진이 마음에 들어하는 거 알고 있었어가지고 태태 씨도 진짜로 알아가 볼까라는 마음도 반은 있었었고 아까 딴 남자 손 잡으니까 좋았어? 너 때문에 오늘 진짜 미칠 것 같아. 왜? 좋으신 분 같기는 한데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저는 최종 선택은 스킵하겠습니다. 오늘 뭐 한 거예요? 몰라. 오늘 뭐 한 거예요, 저희? 자, 뭐 이게 인생이죠? 자, 어쨌든 아쉽게도
아, 오늘 근데 야, 4회 만에 나왔네요. 4회 만에 나왔습니다. 예. 아, 그럴 수도 있죠. 아, 뭐 어떻습니까? 뭐 여러분들의 이 결정 저희는 뭐 존중합니다. 아, 그럼요. 예, 그럼. 오늘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서로의 매력을 다 알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맞아요. 네. 바쁘다 바빠 현대인의 삶이라 요것만 간단히 4대4 당일치기 소개팅 스캠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아쉬워요. 아우, 진짜. 정말. 아, 아쉬워, 그냥. 아쉬워. 아, 어떻게 태태. 아, 마지막 희망을 걸었었는데. 아, 뭔가 느낌이 왔어. 아, 이게 끝이 아니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유미야, 너. 너. 미안. 나 포기 안 했다, 아직. 어? 포기 안 했다. I don't let bitches get to me. I fuck their mind if they try. I got